안녕하세요. 뚜가입니다. 뚜가의 첫 겨울 산행은 덕유산입니다. 곤도라를 타면 20분 만에 설청봉으로 데려다 준다네요. 겨울왕국으로 같이 떠나볼까요? 인터넷에서 할인권을 예매해도 창구에서 다시 발권해야 해요. 사전 예약하시면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덕유산 실시간 CCTV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놓을게요. 설천봉에 도착해서 아침으로 어묵탕과 우동을 먹었습니다. 미끄러워서 아이젠은 꼭 챙기세요. 없으신 분들은 5,000원에 대여 가능해요. 눈앞에 펼쳐지는 하얀 눈꽃 세상이 정말 정말 예뻐요. 20분 정도 걸어서 향적봉에 도착했습니다. 향적봉 인증샷을 위한 줄이 이렇게나 기네요. 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주변이 다 하얘요. 너무 안타깝네요. 향적봉 대피소로 가는 길이에요. 대피소는 100m 아래에 있는데 경사가 가파라서 조심하세요. 여기 풍경이 정상보다 훨씬 멋지네요. 여기 꼭 들리셔야 해요. 대피소에 가시면 신라면 커피 3,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. 국물이 끝내줘요. 다시 향적봉 정상을 거쳐서 설천봉으로 곤도라를 타러 가요.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네요. 다시 한번 눈에 담고 내려갑니다. 내려가는 길의 풍경이 더 아름다워요. 저만 그런 걸까요? 여기는 정말 하얀 나라예요. 내려가는 길에 인생사진 꼭 찍고 오세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. 구독과 좋아요는 또가에게 힘이 됩니다. 여러분, 여행하면서 행복하세요. 또가였습니다. 안녕.